자,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저, 모의고사가 아니고,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기출문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정선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이제, 이론화 되어진 사항들을 응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기본서를, 한 두세 번, 세 번쯤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요 지문들을요, 익히시면은요, 실제 마음 문제에서, 한 37문제 이상, 38문제 등이 다 요 지문 속에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믿으시고, 딱 그 두 권 주어진 기본서와 요 문제집, 이것만 집중해서 반복해서 보신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체계도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압축 요약입니다. 체계도 요약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체계도를 요약서 삼아서 전체 감을 잡으시고, 기본서로서 모든 문장을 정리하시고, 여기 있는 예상 문제 통해서 이제 응용을 한다. 이것만 딱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뭐 다른 어떤 각종 어떤 문제집 보실 필요 없습니다. 펼쳐서 많이 보신다. 그러면 더 합격을 못하십니다. 고득점은요, 압축에서 단관화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법시험이라든지 각종 어떤 고시에서 2차가 있습니다. 양이 많으냐? 안 맞습니다. 오히려 압축에서 집중 반복을 일합니다. 그래서 반복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반복을 통한 극대화되는 어떤 훈련, 이걸 중점적으로 하십시오. 펼쳐서 이 2000페이지의 기본서를 보신다. 그러면 합격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시고요. 집중 반복이 참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일단은요, 이 문제 속에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각 그 단원법마다 보시면 앞부분의 기출, 단원별로 기출 문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다 또 보실 필요는 없어. 그래서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중요한 문제만 기출과 예상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8페이지죠. 우리 주택법의 총칙 기출 문제가 뜹니다. 볼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답은 다 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일단 1번이죠. 1번 문제, 우리가 준주택이다 합니다.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설 수 있는 형태 건물들이죠. 준주택, 주택에 준한다 해서 요 준주택 네 가지가 있죠. 간단한 상이죠. 첫 번째 보시면 업무시설 가운데에서 오피스텔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두 번째 보시면 기숙사, 이것이 건축법에서는요, 예, 공동에 포함시켜도 주택법에서는 이것을 준주택에 포함시킨다. 또 세 번째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하면 양로원 등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딴 건 다 빼고요. 노인복지, 주택이란 것들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실버타운 말합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 고시원이죠. 고시원업. 바로 다중생활시설. 이것도 준주택에 포함을 시킨다. 이 네 가지 주택 종류들 꼭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십시오. 오피스텔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죠 한글로 오피스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아십시오. 네 가지가 바로 준주택이죠. 해서 보시면 1번 문제에 보시면 이 준주택 포함되는 것이 이 무엇이냐. 다중주택은 아니죠. 이것은 단독에 포함되죠. 기역 빼고 기숙사. 디귿의 오피스텔, 또 리얼의 노인복지주택에서 리언 디귿 리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또 저번 시험에 나왔더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2번 문제는 아주 쉽죠. 통과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또 중요하죠. 3번 문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 조건이 있죠. 일단은 그 지역이 도시이니까 도시란 지역에서만 이것이 나온다. 농촌에서는 못 나옵니다. 관리, 농림, 자연은 안 됩니다. 동시에 일단 한 명, 두 명 사는 이런 식의 소형 가구를 위해서 만든 개념이죠. 그래서 이 너무 큰 평수가 필요 없어. 그래서 최대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다 전용 85 이하의 상한선 제한 받겠죠. 도시적이니까. 또 보시면 한 명, 두 명 살 때 너무 큰 단지면 안 돼. 관리를 위해서 300세대 미만이 되는 조건 하에서만 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세 가지의 조건이 붙죠. 그래서 그 문제가 3번 질문 나왔습니다. 일단은 300세대 미만이 되겠죠.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요, 일단 기본이 주거 전용이 85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수도권 경기도가 아닌 곳이면서 또 도시지역 이 아닌 관농자 농촌 지역이면서 행정구역도 동도 아니고 읍과 면에 속한 행정구역 농촌 말입니다. 이때는 농기계 창고 필요해. 그래서 전용 100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문제가 또 3번 문제 나왔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4번 복리시설 은 통과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5번 또 같은 문제입니다. 복리 공동 복리 부대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죠. 통과하겠습니다. 특히 이 복리시설 가운데 있습니다. 복리 요 시설 가운데에서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상가 점포군을 말합니다. 건설시설 1종, 2종이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2종 중에서 보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해서 장단 안총다,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업은 제외한다. 라는 부분도 아시고요. 또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은 좀 우울하지만 서민아파트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복리에. 이것은 복리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기본 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이제 7번까지 다 통과하십니다. 자, 8번 문제, 8번 문제입니다. 11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우리 단지 건설할 때 보시면 단지 속에 중요한 기간시설들을 설치를 합니다. 뭐 있습니까? 뭐 저 보시면 일단 단지 안에 도로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상하수도시설들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전기시설 포함되어지고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간선 기간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단자는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용되려면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요 기간시설, 단지 밖에 있는 같은 동종망시설과 중간에 연결되어야 이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니까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단지 입구 밖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가스, 통신, 지역, 난방, 가통지, 가토리 이것은 단지 안에까지도 간선시설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부분도 지문에 다수됩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8번 문제를 빈칸을 채우시면 바로 간선이라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 전가통지, 지역, 난방시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시설들 간에 연결시키는 부분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시면 되는 시계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요 간선시설, 기간시설 간에 연결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럴 때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주관식설아.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요, 요건 좀 중요한 문제인데, 요 뒤에 가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때 확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의 공동택 중요한 사항인데, 그 뒤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우리 원룸형 주택 등의 도시형 생활 때 이것도 본문 예상 문제 할 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1번, 12번, 13번도 안 보이네요. 14번 문제들 다 뒤에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 15번 또 예, 단지를 구분하는 시설 곧 뒤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또 16번 또 보시면요. 자, 우리 장수명 주택 봅니다. 요 문장에 또 시험에 다 뜨죠. 우리 주택들 중에서 아주 수명이 긴 장수명주택이라는 것을 또 건설해서 아주 오랫동안 튼튼하게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에 통과했죠. 장수명주택입니다. 수명이 길다죠. 수명이 길려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내구성을 갖춘다라고 합니다. 또 오래 설 수 있는데 질릴 수가 있어. 요 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대 내부를 가변할 수 있는 방구조 바꿀 수 있는 형태이면 더욱더 또 예, 특성에 맞게 바꿔서 오래 설 수 있습니다. 또 가변이 쉬우려면요 수리가 쉽다 해서 수리 용이성 요 세 가지 예, 성격을 갖춘 주택이죠. 장수명 주택. 이건 주택 건설 기준할 때 또 상세하게 좀 더 확대해서 배우신다. 이게 또 아시면 되는데 용어 기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이 딱 되었다. 총칙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것도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리모델링 이것도 본문 이제 예상 문제 할 때 설명을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밑에 또 리모델링 또 문제 나오죠. 그 뒤에 설명은 곧 뒤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합니다. 자, 오른편에 19번 문제 종합적인 문제였습니다. 복리시설, 간선시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강형주택 다 어이 없는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충분히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출제 예상 문제가 이제 제가 풀이가 필요한 그런 식의 내용이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핵심 정리와 이 문제 풀이 훈련과 그리고 여러분들 체계도에 있는 그 정확한 또 마지막 핵심 정리 이 3박자를 갖추시면요 마지막 요약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의 기본 강의를 보시고 핵심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는데 핵심과 문제 풀이 함께한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마 요 강의를 보시는 시점 보시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1차를 풓고 나서, 이제 막 이제 2차 처음, 그렇게 입문하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주위에서 소문 듣기에 2차는 1차 붙고 2개월만 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네. 종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종전까지는요, 60점만 되면 합격이었어. 그래서 2개월 동안 타진시키면 대부분 다 60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했던 학원들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60만 된다 합격 못 하십니다. 62번 첫 번째 상대평가인데, 적어도 60만 7점, 8점만 나와야, 일단은요, 여러분들 합격의 언저리에 올려볼 수 있어요. 기대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번 시험 치셨는데, 60만 4점이 나오셨어. 그러면 그분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한 70점, 70만 5점 나와서 안심하시고 발표일까지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중중하게 60만 8점, 9점, 7점 나와도 합격은 가능하신데 그분들은 행여나 할 수가 없어. 그분은요, 그 발표 날까지 2개월이 아무것도 못해요. 술만 드시고 그런 식의 어떤 시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아주 위험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싸리 점수가 좀 안 나오시면 포기하시고 다음에를 기약하시는데 점수가 좀 잘 나오시면 또 합격하셨습니다. 합격을 위한 사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분들이 이분들이 문제라. 이분들이 2개월 동안 시간도 낭비하시고 합격하시면 좋은데 안 될 수 있어요. 보통은요, 커트라인입니다. 만약에 60, 한 8점이다. 그러면요, 67점 5점 선에서 보시면 약 한 800명, 1000명이 모여있습니다. 68점 5점에 보시면 또 한 800명이 모여있어. 그 언저리에 다 모여있다. 보통의 형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리 점수를 많이 빼든지 또요, 아사리 못 빼셔가지고 1년 더 본다. 있지만 훨씬 더 나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강사를 믿고 이 하란 부분만 열심히 반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만개에서 만개 다 알고 푼다. 아시고 푼다. 그런 분요, 만개를 다 본 적이 있는 흔적은 보일 겁니다. 아예 두 개는 안 보일 거고요. 그런데 흔적만 보이시죠? 못 풉니다. 못 풀어. 아사리 만개에서 10개를 아예 안 봐버렸어. 모르겠다. 접고요. 30개는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것만 딱 안 틀리고 맞춘다. 그러면요, 75점 아니고 85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펼치지 마세요. 펼치는 거는요, 완전히 지옥입니다. 지옥. 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변리사 시험, 간평사 2차 시험, 또 저기 농부사 2차 시험,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압축을 시켜서 반복 훈련시킵니다. 펼치면요, 여러분들은요, 상대평가에서는요, 진짜 다 정리하시고 외우신다. 참 좋으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이 본강사를 믿고 법규는요, 제가 하란 부분만 가지고 반복해서 보십시오. 보십시오. 말이 빠르다. 말이 센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강사 톨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제가 싫다. 다른 분한테 가십시오. 그거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사 믿고 가시면요, 정확하게 점수는 내게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출제생문제 16페이지입니다. 1번 딱 보세요. 주택법상의 용어 설명이다. 틀겨서 무엇이냐 할 겁니다. 1번 질문 딱 보시면요, 일단 주택이란 무엇이냐 기본 용어입니다. 한 번씩 뜹니다. 세대의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되어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진 건축물. 세대의 구성원, 장기 독립된 주거생활, 취사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 전부를 다 쓰거나 또 부분 일부로서도 주택 개념에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부속 토지 지분권, 개발 어떤 토지관 이용권 다 포함이 되어진다. 대지 사용권도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속 토지 하면 딸려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부속 토지도 포함하고 이것을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말입니다. 국민주택이죠. 자, 우리 자금에 따른 구분, 국민주택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국민주택이 있고요. 이것은 자금에 따른 주택의 구분을 말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아닌 주택을 가지고 일체 부를 때 민영주택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독, 공동, 그 구분 말고도 이 단독이든 공동이든 간에 자금에 따른 구분도 별도로 있다. 여기도 단독, 공동이 다 섞여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은 무엇이냐? 일단은요,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규모 아까 기출할 때 봤었죠. 도시 안에서는 85, 농촌 가시면 100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 주거 전용 면적인데 요 규모는 일단 갖춥니다. 갖추는데 일단은요,
자, 어떤 사업자이든 묻지를 안 합니다. 삼성, 레미안, GS, 차이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데 여기에 투입되어진 자금이 무엇이냐 보니까 국가나 지방의 재정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는요, 주택도시기금이 투입이 되었다랍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면 GS, 차이에서도 요 규모에서 요 지원받으면 전부 다 국민주택 된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국가가 주택 건설합니다. 여러분들 국가에서 많이 합니다. 국가면요 국방부, 교육부 참 많아. 중앙 정부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군인 아파트 다 이게 포함돼 보면 됩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 많이 나오죠. 서울시 하우스공사, 지방공사 SH 아파트 나옵니다. 요들이 건설을 할 때는요, 요 자금, 요 자체를 묻지를 않고 요 규모를 갖추면 전부 다 국민주택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둘 다 맞는 말입니다. 4번 질문 맞죠?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다 민영이 된다. 아,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시는데 무슨 면적을 산정할 때는요 벽이 있어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으면요 벽의 반까지 면적에 보통은 대부분 다 포함을 시켜. 그래서 어떤 벽의 중심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주거 전용 면적 말할 때는 이 세대에 벽이 많지만 내부에 이 벽 다 없다 보고 이 세대 가장 바깥쪽의 벽이죠. 외벽. 이 외벽의 안에 보이는 부분, 요 내부선 가지고 산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부선으로 산정한다. 이 표현을 딱 써요. 보통은 다 중심선인데 공동주택에서의 주거전용할 때만 외벽의 내부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시는데 그래서 답이 5번이 X다 해서 기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 아까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도 아니고 읍가면 농촌 가시면 깡촌 마을 가야 된다. 깡촌 아니죠. 농촌 가시면 농기가 창고 필요하다. 그래서 100조금이다 했었죠. 일반 질문 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코트에 상세히 설명합니다. 세대별로 벽을 쳐가서 나누어서 쓰게 하는데 그 구분 생활 할 수 있게 안에 입식 부엌이라든지 욕실 또는 화장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구분 생활에서 그 세입자가 좋다 한들 그 뛰어서 소유권 등기 저 구분 등기는 절대 못하죠.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구분 소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구분 생활은 가능하게 돼. 구분 소유는 절대 금지. 구분 소유 금지. 구분 생활 가능. 이런 부분 중요한 말입니다. 이번 질문 또 X죠. 자, 3번 보시면은 이제 맞는 말이죠. 그럼 설명되었으니까 3번은 맞습니다. 통과합니다. 4번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서 건설합니다. 하는데 300세대 미만. 맞습니다. 맞아. 그런데요,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생활주택은 뒤에 나오지만요, 분양가 상한제 제한도 받지 않고 감자 지정도 건축주인 지가합니다. 그래서 각종 제한을 피해주는 자율성을 주는데 다만 조건을 갖춰라.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일 뿐이지 국민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이 X네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건강친화형 주택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은 구분해야 되죠. 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아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에너지 고효율 저에너지 고기능 저에너지 고단열 에너지는 작게 쓰고 저에너지 고기능 고단열 고효율을 갖추는 주택이고요. 다음에 친환경은 또 무엇이냐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하는 주택을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너지력입니다. 건강친화형은요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짬뽕 시켜놨죠. 5번 지문 엑소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팀은 바로 건강친화형 친환경 주택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 엑소네요. 맞는 것은 3번만 맞다. 이 정도도 기본적으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 자, 여러분들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설 때는요, 한글로 딱 써야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일단 봤지만 첫 번째 조건 도시란도 특정 지역에서만 건설이 가능하다. 농촌 관농자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일단 300세대 미만의 주택 단지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요 규모 이상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 평수로 주택을 건설을 해야 된다. 세 개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한 개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갖추면 원래 안 되던 한방구조인 원룸형생활주택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랍니다. 자, 또 단지 형태의 다세대와 단지 형태의 연립주택도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원룸은 한방구조입니다. 구조지만요, 다 보인다. 보이면 되는데 욕실은 또 보이면 안 돼요. 옷벗은 모습이 애인 같다 보시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욕실과 또 보일러실은요, 개방하면 보일러 배기가스 해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춘천에서 애들 학생들 죽은 사건 있죠. 그러니까 배기가스 나면 안 돼. 바깥쪽 출구가 추고 있는 별도 문을 딱 갖추고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거 빼놓고 보일러실과 욕실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방도 보이고 침대도 보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분이 말합니다. 그런데 원룸 한방구조인데 85 이하 규모가 좀 크죠. 커 도시지역이니까 85 이하 도시는 8다 85 이하죠. 그럼 휑합니다. 너무 커.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50제곱미터로 또 규모를 조금 더 강화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경우에 30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딱 나오면 이 원룸이어서 원래 욕실과 보일러실만 빼놓고 다 보이는 공간인데 가운데 벽을 딱 쳐서 공간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세 받기 위해서 반 지하층에 넣어서 월세 받는 형태. 이 도시형 생활에 딱 빠지면 주택법상에 제한받기 때문에 이 지하층에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에 제한받습니다. 그러면 또 단지 형태의 다세대연립이죠. 원래부터 공동주택 보시면요. 단지 형태의 다세대연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동에서의 다세대연립의 특징이 뭡니까? 주택선은 층수가 몇 개 층요? 4개 층까지 이하죠. 그런데 요 조건을 갖춰서 나오면 원래가 4개 층까지가 원칙입니다. 필로티는 빼고요. 그런데 한 개 층을 더 주어가지고 5개 층이 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신요, 이건 구조 안전 심사를 위해서 어디에 전문성 심의가 필요한데 구조 안전 전문가인 바로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 개층을 더 받으면 이 필로트를 딱 집어넣으면 청소를 제외해 주니까 6층처럼 보일 수 있어. 1, 2, 3, 4, 5, 6. 그러면 승강기 엘리베이터 요것을 설치하는 성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 또 될 수가 있다. 단 또 그런 식의 파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원래 이 도시형 생활 주택과 기타 일반 주택과는 주택과는 복합으로 건축할 수가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건물을 딱 건축하면 돼. 근데 주택만 복합이 제한이지 혹시나 상가는 항상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빼고 그런데 딱 그 도시형 생활주택에 원룸 부정한친다. 원룸을 딱 부정합니다. 하면서 또 위에 이 건물 속에 우리 이 건물에 토룸도 있더라. 토룸. 그래서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런데 토룸은 또 뭐냐? 토룸은요. 이것은 그냥 보통의 일반 아파트가 끼어서 나올 수가 원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예외가 등장합니다. 어디냐? 첫 번째 보시면 해당 그 지역입니다. 건물이 많은 상업 지역들 또요 준 주거 지역이란 건물이 많은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랍니다. 그래서 도심지 안에서 보시면 원룸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부정한다 하면서 원투룸 부정한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업 지역과 준주에서는 이렇게 원래 안 되지만 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또 두 번째, 도시 지역 아니면 한 건물을 철거 등해서 자기 살 집 하나를 딱 지어 85 초과하는 큰 주택을 한 개 세대만 딱 집어넣고 이 속에 원룸을 집어넣어서 임대치거나 또는요 분양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85 초과하는 한 개 세대하고 기타 원룸은 섞어서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런데 단지 형태의 다세대 일립과 한 건물 속에 투룸을 넣으면서 이렇게 딱 지어서 5개층까지 지어 투룸을 넣으면서 원룸을 이렇게 섞어서 한 건물 속에 복합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제안이 붙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해서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틀겨서 무엇이냐? 도시형 생활특은 도시 지역에서만 건설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도시에서만 건설할 수가 있겠죠. 답의 종류가 보시면 원룸형 생활주택과 단지형 다시대 단지형 이렇게 있다. 이렇게 또 이번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3번 보시면요. 그럼 원룸형 생활주택입니다. 3번이 X네요. 원룸만 보시면 이것이 아파트 형태로 높은 층수로 나올 수도 있고 복합 건축은 안 되지만은 한 건물 속에 4개층 이렇게 딱 지어서 원룸만 집어 넣는 경우는 가능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한 건물 요거 층수가 5개층 이상 나왔다. 아파트가 될 것이고 4개층까지 이하인데 이걸 합한 것이 660을 초과하면 뭐가 됩니까? 건축법상에는요. 연립주택 또 그 이하이면 다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원룸 나올 때는 아파트로만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제한은 따로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4번 질문 원룸은 기본 50제곱미터 이하이죠. 맞습니다.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복합건축 제한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십니다. 4번 문제를 가볼게요. 역시 도시형 생활택 도생 설명입니다. 틀려서 무엇이냐라고 묻네요. 자, 1번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 생활과 기타 일반 주택은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원칙은 일단 맞습니다. 자, 또 단지 형태의 다세대 연립과 단지 형태의 원룸은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 없다.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위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라는 요 장소 안에서는 복합건축이 기타 건물과 원룸 형태일 때 가능하다. 원룸일 때만 기타 건물과의 복합건축이 기타 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룸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원룸형일 때 전용 30 이상이면 공간 두 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5번 보시면 단지 형태의 다세대와 단지 형태의 일 같은 경우에 주거정책 심의를 거치면 주택 청수를 5개층까지 할 수 있다. 자, 5개층 받을 때 심의가 필요합니다. 누가 어디 심입니까? 요 심의는요, 건축법에 있는 건축 전문가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주거정책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가 X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이제 우리 또 용어들이 참 많죠. 이 용어들 다 일체를 다 다음 시간에 훑어보겠습니다. 용어 중에 참 중요하고요. 의심은 용어에서는 항상 보시면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하시고 대비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